꽃미남 록밴드 버즈가 데뷔 2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서 다음 주말까지 다섯 멤버가 한 번씩 주인공이 되는 오색 찬란한 콘서트를 열고 있는데요. 보컬 민경훈이 주인공이 된 세 번째 날의 콘서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안채린 기자입니다. 무대에 있을 때 가장 멋진 다섯 남자. 버즈가 팬들을 만난 지 2주년이 됐습니다. 이곳은 버즈의 2주년 기념 콘서트 현장. 버즈는 5일 동안 다섯 색깔의 콘서트를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민경훈의 드레스 코드인 빨간색 옷을 입고 온 팬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다면 팬들을 위해 민경훈이 준비한 것은 무엇일까요? 노래요. 아, 그거 말고 듀엣곡 여자분이랑 별씨랑 이제 듀엣곡 그 안부라는 노래를 오늘 준비했습니다. 살짝 맛배기 조금만 보여주세요. 아, 사랑해선 안 될 거. 너무 높아요. 걱정과 달리 너무도 멋지게 해내는 민경훈. 굉장히 많이 틀렸는데 어떻게 인상 안 구기시고 그래도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영훈 씨가 훨씬 잘해요. 그래서 저도 살짝 하고 아이씨 괜히 했다 이러고 있었어요. 즐겁기만 합니다. 어쭈 어쭈 걸어온다 걸어온다 뛰어. 갑자기 고등학교 교실로 변해버린 무대. 1열 정대로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쳐. 평소 버즈의 막내로 귀여움을 독차지하던 민경훈에게 형들이 오늘만큼은 대장 역할을 내줬는데요. 스크이지 아씨가 어? 버즈라긴 어? 거기 이쁜 애 있어 없어? 아우 이쁜 사람 많죠? 이쁜 사람 많아요. 그럼 찾아봐야지 아시아. 보이밴드로 돌아간 댄싱 리드를 열창하는 버즈. 민경훈의 귀여운 연기는 계속됩니다. 이제 시간 됐어 됐어 내가 제일 떴어 이제. 데뷔 2주년을 맞아 어쿠스틱 버전으로 새롭게 편곡한 어쩌면을 부르며 버즈는 새삼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 봅니다. 데뷔한 지 이제 2년 됐는데요. 앞으로 한 3년까지 해보고 다시 한번 결정해보겠습니다. 2주년인데 이제 저희가 뭐 3주년 공연, 4주년 공연 솔직히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그래도 오래오래 예, 열심히 하는 그런 장수하는 밴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저희가 이렇게 또 2주년이라는 의미를 달아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미래를 섣불리 장담하지 않는 모습이 왠지 더 믿음직스러운 버즈. 이것만으로도 버즈가 사랑받을 이유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YTN 시청자 여러분들 이상 버즈였고요. 오늘도 공연 열심히 할 거고 다음에도 열심히 할 거고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저희 버즈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이티엔스타 안채린입니다.